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행태에 대한 글을 SNS에 남겼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합니다. 막가파식 자기 모순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경찰 수사가 원조라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조계획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조의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입니까?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조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입니다. 자기 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